근데 이 미용실 찾는 손님들 걸어서 오는 사람 없다. 승용차는 기본, 대개는 외제 세단이다. 결제 금액 단위도 남다르다. 근데 다른 데는 약간 좀 대중화적인 기성복이면 우리 약간 좀 맞춤식처럼 뭔가 대접받는 느낌이 딱 되는. 머리하러 오면서 대접받으러 온다는 이곳 손님들의 남다른 서비스 만족지수. 그 우아한 비밀이 숨어있는 청담동 미용실을 하루 동안 지켜봤다. 강남스타. 청담동 고급 주택가 골목 안에 위치한 K미용실. 1번 카메라와 고정 카메라가 미용실 밖 골목의 움직임을 관찰한, 2번 카메라가 미용실 입구, 고정 카메라와 8번 카메라가 프론트 앞쪽의 상황을 주시한다. 헤어스타일링이 이루어지는 메인홀 동편은 3번 카메라가 차와 샴푸 등, 서비스 공간은 6번, 7번이 담당한다. 메인홀 서편은 5번 카메라, 잔디밭 깔린 정원엔 4번을 배치. 총 10대의 카메라가 우아한 세계 청담동 미용실의 하루를 접수한다. 오전 9시 10분 골목을 관찰 중인 고정 카메라에 한 주택 건물에서 나와 미용실로 이동하는 남성 포착. 하셨어요? 그 남자 미용실 메인룸 찍고 있던 3번 카메라에 다시 잡혔다. 이쯤 되면 미용실 직원이 분명해 보이는데 도착해서 처음 하는 일은 드라이어를 연결하더니 머리를 만진다. 아니, 머리 감고 말리지도 않고 출근했나? 잠시 후 한 여직원 등장. 역시 막 출근한 길인 듯한데 이 여직원은 제일 처음 무슨 일을 할까? 역시나 헤어스타일링 도구를 챙기더니 자리를 찾아간다. 또 다른 여직원 한 명이 들어온다. 이 여직원 동선도 마찬가지. 헤어스타일링 도구 하나를 잡더니 전기를 연결한다. 머리하려나 보다. 아침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머리죠. 그쵸. 미용실이잖아요. 샤워하다 보니까 머리 먼저 하죠. 밥집 주인 출근하면 밥 안 치듯 헤어 디자이너들 출근하면 머리부터 한단다. 출근하는 직원들 부쩍 늘어난 시각. 한 명씩 연이어 들어가면서 벽에 달린 작은 기계에 예외 없이 손가락을 갖다 대는데. 찍는 거 뭐예요? 지금 지문 찍는 거야. 출근 도장 같은 거예요. 출근 도장? 네. 근데 저는 잘 안 찍혀요, 맨날. 지문이 없어서. 찍혔다. 마지막 출근 직원, 서둘러 들어가는 그 시각, 1번 카메라에 포착된 목소리. 이 얼굴은 신문기사에 실렸던 바로 그 청담동 대표 미용실 원장님 맞다. 오전 9시 15분 직원들보다 5분 늦은 원장님 출근 시간. 청담동 미용실 원장 출근 후 처음 하는 일은? 손님처럼 거울 앞 의자에 앉더니 머리를 하려나 했는데 신문만 본다. 머리는 직원들만 하는 건가? 지켜보는 6번 카메라 궁금증이 생기는데. 원장 드디어 스프레이 물병을 집어들더니 머리에 물을 적시기 시작하고, 원장의 움직임에 옆에 있던 직원 자동으로 다가와 대기하고 서더니 드라이를 시작한다. 저녁에 청소를 다 하고 갔고요. 저희가 어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 뷰티 멘트잖아요. 저희 다 스스로가 먼저 앞서가고 먼저 다 이렇게 앞서가는 그 어피런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청담동 미용실 우아한 법칙 하나. 아침 쳐다보는 머리 손질. 저마다 머리에 힘주고 외모 정돈한 뒤 비로소 직원들 출근 후 업무다운 일들 보신다. 그런데 프론트 앞 픽스 카메라에 특이한 동선 하나가 포착됐다.
메인 헤어룸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한 통로로 계속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규칙적인 움직임. 궁금한 7번 카메라가 따라가 봤다. 어번 리트리트? 도시의 피난처? 라는 수상한 방 이름 밑으로 럭셔리한 블랙 카펫이 우아하게 깔려져 있는 지하 별실. 여기가 도시의 피난처? 라는 말씀인데 유명 모델들의 사진과 서가 가득한 책이며 LP판 그리고 이재규의 그림 몇 점도 그려져 있다. 누군가의 작품인 듯한 스타일 욕만의 김까지 조용한 별실임은 분명해 보인다. 머리하는 방, 메인룸 상황을 3번 카메라가 관찰 중. 헤어룸은 막바지 오픈 준비로 분주하다. 그런데 직원들 다 모이고 보니 특이한 점 발견된다. 입고 있는 옷이 다르다. 검정색 유니폼, 흰색 유니폼, 자유복장까지. 무슨 차이일까? 저 유니폼 입은 분들은 이제 저희 주니어 스태프분들이시고요. 뭐 이제 사복 입으신 저희 이제 분들은 선생님분들. 까만색 남자분들이 입으시고요. 흰색 분들은 이제 여자분들 따로 이렇게 입으시고요. 한마디로 스태프와 헤어 디자이너의 차이, 유니폼과 사복이 있다는 말씀. 헌데 이 여성 스태프들 일렬로 서서 뭘 하는 걸까? 지켜보는 카메라 궁금해지는 순간. F모드? 이건 또 뭐 하는 단어인지. 우아한 세계 청담동 미용실, 오가는 용어들 어렵다. 일단 따라가 보기로 하는데 남녀 스태프들 길게 늘어선 줄 맨 앞쪽에서 고참인 듯 보이는 한 스태프가 복장 검사 중이시다. 여자분들 우리 앞치마 셔츠 좀 좀 벗어요. 좀 일하다 보면 또 빠지니까. 옷 매무새에 손톱 상태 검사에 스타일 규정 체크까지. 최고예요? 엄격한 사립학교 용의검사 저리 가라 할 만큼 깐깐한 점검 마친 후엔 90도 공손한 인사로 마무리. 여기 지금 미용실 맞지요? 네. 네. 복장 어필런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크립션 볼 때 인성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관찰 카메라 키링은 어떤가요? 매우 난감한 질문. 지금 저밖에 없으니까 많이 걸리실 것 같은데요? 용감한 3번 카메라 청담동의 번호표 T 입고 와서는 감히 보아달란다. 체크해도 돼요? 처음 말씀드리네요. 등짝엔 3번 달고 테이프 가방 크로스로 맨 관찰 카메라표 패션. 코멘트 불가. 오전 10시 청담동 미용실 영업 개시 시간. 오픈과 동시에 첫 번째 손님이 도착했다. 빨리 파킹은 기본 서비스. 예약 시간을 착각한 듯 한 시간 먼저 온 손님. 아직 여유 있는 아침 시간, 융통성 있게 손님 편의를 봐준다. 모닝 커피 역시 기본 서비스. 잠깐 앉아있는 사이 바로 차가 대령되더니 또 무언가를 권하는 직원. 이번엔 고객을 무료하게 놔두지 않는 친절한 서비스가 음료에서 책까지 쉬지 않고 제공되는데. 안녕하세요. 첫 손님이신데요. 자주 오세요 여기? 단골이 있어요, 지점? 네. 어떤 분이죠? 잠시 후 이 손님 전담 마칼 직원으로 보이는 스태프가 등장한다. 진보관 권하더니 외투 보관도 권하고 귀걸이까지 맡아주신다. 청담동 미용실 우아한 법칙 하나. 전담 직원의 자상하고 디테일한 서비스. 방금 전 손님의 가방, 재킷, 귀걸이 들고 온 그 직원. 프론트 안쪽에 마련된 수납장에 고객 짐 보관한다. 그러더니 담당 디자이너에게 이야기를 건네고는 바로 비닐에 든 뭔가를 들고 간다. 이게 뭘까? 다시 확인해보자. 쌓인 비닐 포장들, 안에 든 내용물은 아직 보이지 않는데. 들고 온 물건을 손님에게 건넨다. 아하, 가운이었구만. 청담동 미용실에선 가운도 돌려입지 않고 일회용인가 보다.
신상 티나는 비닐 포장에 세련된 블랙 컬러 럭셔리하다. 전담 직원 안내받아 의자에 자리 잡는데 원장님 어느샌가 먼저 와서 대기 중이었다. 두피 보호 영양제 먼저 들어갈게요. 영양 공급해준단다. 손님 의사 묻지도 않는 걸 보니 기본 옵션인 듯. 우리도 가을 되면 두피가 좀 민감해지고 트러블 안 하기 쉬운데 두피 컨디션이 되게 좋아요. 네. 요즘에 기분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네. 영양 섭취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네. 오전 10시 반 오픈 후 30분 경과 승용차들 줄줄이 들어오는 모습 포착. 청담동 미용실 정문 앞지 개보고 있는 일반 카메라 한 가지 특이한 점 발견. 이곳에 걸어오는 손님은 없다. 하나같이 차 몰고 오신다. 그중 외제차 압도적으로 많다. 프론트도 손님들 이어지는데 들어오는 즉시 체크하는 건 필요. 그리고 예약 접수된 담당 디자이너 우왕좌왕 할 일 없이 바로 안내 이어진다. 다음 손님도 들어오자마자 예약 확인. 그 다음 손님도 역시 예약 확인. 예약대로 움직이는 청담동 미용실의 질서 정연한 시스템 확인됐다. 여긴 다 예약? 저희 대표 예약. 대표 예약이에요? 그러면 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인분이나 처음에서 오시는 분은 지나다 그냥 들어오는 손님은 없다는 말씀. 원장님 단골인 듯 반갑게 인사 나눈 이 손님 역시 간단히 이름 석자 대고 들어가는데. 비닐에서 꺼낸 새 가운 걸치고 자리로 안내받는 이분. 오늘 미용실 방문 목적은 뭘까? 3번 카메라가 따라가 봤다. 염색 지금 원래 머리가 약간 검은색에 가까워요. 좀 진한 블랙이라서 약간 뭐지? 약간 라이트한 갈색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 톤 맞추려고. 네. 네, 뿌리 염색 같은 그런. 원장님이 아실까? 오늘 짝꿍을 뭐 하고 오시는지? 네, 아, 마시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관찰 카메라 바로 확인 들어간다. 네. 아, 선생님. 여기 언니 뭐할것 같아요? 머리 뭐하러 오실 것 같아요? 안사 있어요? 아니요, 유튜브를 하셨는데 네. 제가 뭘할 건지 원장님이 아실까 말까. 프리암스가 네, 맞아요. 오늘 아실 것 같은데. 프리암스가 하실 때 되셨어요. 아, 진짜요? 네. 어, 분명 알아요. 네, 그럼요. 아니요. 연습 하실 때가 되셨어요. 네. 네, 준비 나서 세세. 대단하다, 이 원장. 머리도 자르실 거예요? 입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는 조금 더 길게는 네, 조금 추진하시고요. 네. 이 라인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가르마를 조금 더 약간 두 벌 이렇게 한 8:2 가르마 정도라든지 이렇게 하셔서 얼굴 라인 좀 짧아 보이게 잡는 건 어떠세요? 네. 자신 있는 스타일 조언, 신뢰감을 준다. 미용실 수다 첫 번째 테마 옷 이야기. 이게 저희에게는요 다리 되게 들어보이죠. 어 맞아요. 라이트 그냥 라이트. 저는 연속 사이즈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 연속한 거 이렇게 생겼으니까. 연속 맞아요. 주제는 어느새 외국 이야기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요. 네. 제가 나갔을 때 좋은 나라들이 동남아시아. 동남아요? 노래 되게 좋아요. 곳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얼굴 색으로, 미용실 수다 테마 정말 끝이 없다. 미용실 수다 테마 세 번째, 여행. 적당히 면박도 줘가며 유머 센스 발휘에 손님과 격이 없는 대화 이어가는데. 남자도 있어요. 근데 여자도 많아요. 난 달래. 이 대화 엿듣기만 해도 재밌다. 네 번째 주제, 다이어트. 이번에 유튜브가 샴푸하고 딱 나갔는데, 이렇게 봤어요. 여기 뒤 라인에 호프 들어갔잖아요. 이거 운동한 게 있어요. 양파지? 양파지? 한번 더 해볼까? 아, 저는 아직
요즘 되면 손님과 디자이너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 수준의 수다. 대화를 넘어 상담, 상담을 넘어 하소연까지 넘나드는 청담동 미용실의 화려한 대화술, 그 노하우가 궁금해진다. 그 비밀 관찰하던 중, 손님과 대화 중인 원장님, 뭔가 집어드는 상황 포착. 커다란 공책같이 생긴 걸 손에 든 채 계속 대화 이어간다. 뭘까? 저 노트? 네네. 그렇게 해서 대화가 끝나자 바로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데 뭘 적는 걸까? 주문서? 잠시 후 또 한 명의 손님이 들어오는데 원장님의 시선 자동으로 그 손님에게 바로 꽂힌다. 뭘 하든 손님이 들어오면 일단 누구인지 확인해주는 원장님의 습성. 그러더니 아까 뭔가를 적던 그 노트를 다시 집어들고 그 손님에게로 조용히 다가간다.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손님과 상담을 시작하는데 노트 속에 분명 뭔가가 있는 듯. 그러고 보니 메모에 열중한 디자이너 한둘이 아니다. 용도불명의 노트 몰래 보면 실례일 것 같아 물어봤다. 선생님, 좀 전에 뭐 적으시죠? 아, 저희 그 고객님 오셔서 이전 시술 내역이랑 이제 오늘 어떤 시술 하실지 상담할 거. 저거 볼까요? 그냥 봐도 돼요? 네, 앞전에 쓴 거 보거든요. 조금 이런 식으로. 수상한 알파벳의 형연, 고객별 암호인가? 뭐 커트는 C, 뭐 신규는 N,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데 트리트는 크리스피는 퍼머, 뭐 CL은 컬러, 뭐 이런 식으로. 알파벳의 정체, 딱 보면 알 수 있게 각 시술의 앞 글자를 땄단다. 커트, 퍼머, 트리트먼트, 뉴 되시겠다. 날짜, 이름, 받은 시술까지 꼼꼼하게 기록된 노트. 뭐에 쓸까 싶지만 언제 무슨 시술을 받았는지 파악은 관리의 가장 기본이란다. 아예 앉아서 적고 계신 이분 집중하는 모습이 고3 수험생 뺨친다. 쓰는 노트 생김새도 남다른데 깨알 같은 글씨들 뭘 그렇게 열심히 쓰시나? 아, 이거 고객님들 리스트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고객님들하고 대화가 없으면 코멘을 적을 수가 없어요. 고객님들하고 충분한 대화, 딱 제가 간추려서 딱딱 특정한 기억할 수 있는 부분들만 전화해요. 다음 달 결혼하신다. 다음 달 뭐 결혼 써놓고 10월에, 11월에 결혼 예정일. 그럼 다음번에 오시면 결혼식 축하드린다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고객 감동의 기본은 충분한 정보. 머리에 다 입력할 수 없으니 적어놓고 달달 외워 대화의 밑천으로 활용한다는 말씀인데 깨알 같은 내용 궁금하다. 같이 사는 친구, 방문 당일 날씨, 전공 과목, 머리 하기 전 스타일, 누구랑 같이 왔었는지까지 감탄사 절로 나온다. 고객에 의한 고객을 위한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객님이 예약을 하시면 그전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해서 고객님이 선호하시는 부분이라 뭐 힘들어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또 제안해 줄 수 있는 걸 미리 다 연구를 해놔요. 고객님이 방문하시면 그 사전의 데이터와 그리고 현재 저희가 시즌에 맞춰서 제안할 수 있는 거를 어우러서 디자인 제안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고객님들의 헤어 역사를 기록을 남겨드리는 거예요. 좀 체계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청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 치밀하고 완벽한 고객관리 시스템. 모두가 정신없는 이때 나 홀로 햇살 받는 이가 있었으니 요리조리 이동해보지만 사각지대 없는 관찰 카메라 레이더망에 딱 걸리셨다. 어째 아까부터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시니 미안하지만 대놓고 물어봤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왜 이렇게 한가하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한가하면 안 되는데. 야속한 고객들. 아직 뭐 예약 접으신 게 없으신가 보다. 네, 오후에 있어서요. 아, 오후에. 오후엔 많다. 고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가하실 때는 고객 관리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휴먼 고객님이나 아니면 시술 하셨는데 머리 하실 때가 되셨는데 안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이제 문자나 아니면 연락해서
머리 손질하실 때 되셨다고 이렇게. 관리하시는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요? 한 600분 정도? 600분. 아이고야. 1000명? 거의 그 단골분들 하시면 거의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중고등학교 전교생 숫자 이쯤 되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1000이다. 그런데 부동자수로 굳어서 있는 주니어들 얼음땡이라도 해줘야 할 분위기인데 다른 주니어들 움직이는 순간에도 요지부동. 디자이너 선생님 뒷모습만 뚫어져라 보고 있다. 그러다 닳겠다. 그 순간 남자 주니어 한눈을 팔았다. 바로 돌아보는 여자 주니어. 무언의 경고. 표정 잡히진 않았지만 끄덕끄덕 보아하니 눈에서 레이저 발사된 모양이다. 잠시 단청 피다가도 바로 집중 모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필요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이제 갖다 드리고 혹시나 이제 커트 하실 때 뭐 하실 때 고객님이 어쩌면 이제 불편하신 점이 조금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도와드릴 수 있고 해서 계속 뒤에서 서 있어요.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다 있고요. 네, 선생님 따라서 네, 다 있어요. 힘이 나서 청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 디자이너와 힘을 잃은 전담 주니어들 상시 대기. 정말 다 있다. 다 있다가 아닌가? 이 선생님은 혼자 하시네. 고독한 독불장군은 아닐 테고 왜 홀로신지 물어보려는 순간. 전담 주니어들 저편에서 한창 작업 중이었다. 심지어 더 많아 보인다. 네, 한 팀이세요? 어때요 지금? 네, 저희 팀이에요. 아, 네 명 팀이에요? 네. 다른 분은 김영진은 이렇게 애들 많아요, 이렇게. 저희가 에이스. 그녀가 말하는 에이스의 기준. 아, 예, 한 팀이에요? 아, 저희 팀이요. 키가 되게 훤칠하고. 일명 비주얼 팀. 저희 베스트 팀입니다. 네. 주니어 친구분들도 이렇게 직급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가장 헤드고 그 밑에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서로 오렌지 하면서 그 위에 있는 선배가 딱딱 이렇게 서로 분담을 나눠줘요. 디자이너가 잠시 자리를 떠도 작업은 계속된다. 가장 오래 일했다는 남자 주니어를 필두로 문제없이 착착 진행되는 협업. 자칭 권칠한 에이스팀. 세 명이나 되는 만큼 진행 상황 이상 무. 드디어 퍼머의 마무리까지 끝난 손님.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의 머리는 100점 만점에 몇 점? 6번 카메라 따라가서 인터뷰 한번 하려는데 갑자기 프론트는 왜 이렇게 붐비는지. 애쓴다 애써. 예, 예뻐요. 만족한단다. 잘못 들었나? 다른 사람들은 얼마 내는지 관찰해봤다. 35만 원이란다. 동네 미장원 10번 갈 돈이다. 네. 이번엔 한술 더 뜬다. 관찰 카메라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정작 카드 긁는 손님은 그러려니 태연하다.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오래 가서요 하면 근데 딴 데는 하면은 더 하긴 한데 오래 안 가서 또 해야 돼서 비슷한 것 같아요 총합은. 아 진짜요? 그러니까 결국 따지면 아가씨들은 몰라도 아주머니는 다르지 않을까. 너무너무 비싸다. 이 돈 주고 왜 하시나.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끔. 그렇지만 이제 약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망설여지는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드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데서 두 달
때 한 번씩 했던 거 여기서 그러니까 넉 달에 한 번을 하더라도 여기서 한 번을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곳이야 이곳이? 예. 하나같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대답에 살짝 흔들리는 관찰 카메라. 보고 있자니 손님을 문 앞까지 배웅한다. 이 정도는 의뢰해 볼 수 있는 풍경 인가 싶었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요, 제가 재밌었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하세요. 손님이 차에 타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는다. 이건 좀 신선한 시츄에이션 맞다. 심지어 차가 떠난 후에야 바이바이 하고 돌아선다. 이 손님 그리고 이 손님도 마찬가지. 마중도 아닌 배웅을 이토록 극진하게 하는 까닭 궁금했다. 네. 마지막 단계 때 배웅을 하시나 봐요. 네. 저희가 시간이 안 될 때는 좀 못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가시는 거 마지막 발걸음도 좀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서비스적인 측면도 있고요. 워낙 고객님들이 계속 재방문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유대가 좀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마지막에 이제 배웅을 더 해드리는 거죠. 청담동 미용실 우아한 법칙 하나. 손님이 돌아서는 마지막까지 배웅한다. 프런트를 내려다보는 고정 카메라에 다급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낮 1시 달리다시피 지하로 내려가는 디자이너 포착.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앉아있는 걸 보니 큰일은 아닌 듯한데 한창 바쁠 시간에 뭐하고 계시는지. 설마 땡땡이? 일 안 하세요? 네. 일 안 하세요? 일이요? 네. 일하다가 잠깐 좀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네. 짬나는 시간 10분 정도씩 흥미면 내려왔을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세요? 네. 일일이 다요? 네. 한 분 한 분 이제 네. 저희가 직접 주소도 받고요. 이제 직접,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머리를 해드려서 이제 특징이란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요. 네? 이게 펜이에요. 이게 뭔 펜인데? 볼펜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 선물로 제가 드려요. 아. 직접 만들어서 집에서. 이거 만드셨다고요? 네. 직접 볼펜이랑 재료를 사서 네. 만들어서 그러니까 끈으로 감고 꽃을 붙이고 직접 이렇게 꽃 모양도 제 취향대로 색깔별로 이렇게 사서요. 그게 명함이라. 아, 이게 명함. 네. 보시면 좀 마음에 드는 거는 다 붙여놨어요, 미리. 청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 마음을 담은 디자이너의 핸드메이드 선물. 미용실 골목을 관찰하던 고정 카메라가 특이한 손님을 발견했다. 낮 2시, 출입구 쪽에 정차하는 수상한 검은 차량.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 차량. 차에서 꺼내는 저건 혹시 악기 케이스 아닌지. 공연 가기 전에 근사하게 머리라도 하시려나. 그런데 들어가진 않고 서성거린다. 예약 시간이 아직 멀었나? 차가 간 후에도 휴대폰만 응시한다. 그렇게 20분이 지나서야 의문이 풀렸다. 일행을 기다린 듯 악기 든 사람이 오자마자 안으로 들어간다. 웃으며 맞이하나 싶더니만 기껏 들어왔는데 다시 밖으로 나가란다. 컴플레인 감인데 가만 머리하러 오신 게 아닌가? 네, 이쪽 바라봐야지 연관해서 들리. 네. 의자 필요하시죠? 네, 의자 4개 세팅해주시면 좋고요. 4명 오세요? 네. 의자 4개. 악기에 악보 받침대에 자리 배치까지 누가 봐도 연주 대형. 미용실에서 설마 싶지만 다른 상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그냥 물어봤다. 연주하러 온 거 맞아요? 네. 여기는? 네. 혜민님. 네, 헤어샵이에요. 아. 네.
미용실에서요? 어, 미용실에서 하는 건 처음인데요. 클래식 하면은 사람들이 어디 이렇게 뭐 음악회 공연장을 가서 봐야 된다 약간 부담감이 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미용실에서 머리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클래식을 좀 쉽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더 좋아하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우아한 드레스까지 갖춰 입은 연주자들이 입장했다. 미용실 정원에서 펼쳐지는 현악 사중주. 연주가 시작됐지만 그 우아한 선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은 머리만 만지고 손님들은 하나같이 휴대전화와 데이트 중이다. 이 민망한 상황을 어찌할꼬. 왠지 관찰 카메라가 유죄 같다. 벌써 첫 번째 곡이 끝나가는데 우렁찬 박수 소리가 없다. 없어. 소기의 경을 읽어도 이보다는 낫지 않을까? 끝나고 나면 네. 진짜 지금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바쁘신데 다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너무 잔잔하니까 괜찮은데요? 아 괜찮아요. 저희끼리 충분히 흥이어서 분위기 괜찮아요? 아 오늘 빠질 거 인터뷰 4절. 딴데 공연한 것보다 좀 분위기 틀리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해보니까 막상. No comment. 그저 웃지예요? 그냥 어릴 때는 박수 쳐도 해요. 끝나면요. 혼자라도 좀 치세요. 괜찮다더니 아니었네. 뒤에서 저기 안쪽에 있는 드라이기 소리가 막 듣고 막 소리 들리진 않거든요. 이제 무슨 곡 끝날 때 치게 할게요. 예전으로 이제 가요 듣다가요. 처음 접해갖고. 애써 마련한 클래식 공연이 무모한 실험으로 끝난 데서야 아니 될 일. 다시 연주가 시작되고. 이번에는 시선 집중. 디자이너도 주니어들도 손님들도 모두가 경청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연주가 끝나자 약속대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브라보. 아, 저도 처음 봐요. 처음 보셨어요? 네. 되게 흐뭇해하시던데 제가 저기서 보니까. 아, 근데 아는 노래가 나와서. 아는 노래가 나왔어요? 미용실에서 이렇게 클래식 연주 듣는 거 처음인데 라이브로 이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훨씬 더 기분 좋은 것 같고 그냥 스피커 통해서 녹음된 음반을 듣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만하면 호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연주하신 분들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다. 아무래도 좀 지금 관객들은 머리하고 바쁘시고 그래서 좀 즐기시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표현은 안 하시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되게 행복해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눈빛을 보니까. 정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 고객을 위한 현악 사중주 하우스 콘서트. 미녀사 종사 오늘 공연 땡큐. 한편 시술이 진행되는 손님들 앞에 꼭 하나 놓여있는 게 보인다. 새하얀 커피 혹은 주스잔. 요즘 세상에 음료 안 주는 미용실이 어디 있냐 하고 관심 처부려던 순간 한결같은 동선에 음료의 출처 궁금해졌다. 빙고! 틈새 공간에 미니 카페 있다. 커피는 역시 믹스. 대신 기계를 이용하는데 뭐 딱히 특별한 환경은 아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자세히 봐. 잠시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음료 좀 도와드릴게요. 보통 몇 종류 중에 뭐 드시나 묻고 마는데 종류가 많나? 메뉴판도 있다. 메뉴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실까요? 고객님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실까요? 혹시 시럽은 넣으세요? 넣고 싶어요. 네. 고객님은 안 넣으시고 그럼 넣어 주실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모습만 보면 미용실 24시가 아니라 카페 24시라 해도 믿겠다.
디테일하게 주문받아 바로 커피 만들기 도립. 윙윙 소리 내며 작동하는 기계. 설마 했더니 즉석 원두 가는 소리 맞다. 이게 기계예요? 네, 커피 기계 머신이에요. 커피 머신. 카페에서 쓰는 거 아닌가? 네, 저희는 카페에서 쓰는 카페에서의 그 진한 커피향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원두도 아침마다 새로 오거든요. 원두가 아침마다 온다고? 네, 아침마다 원두가 이렇게 와요. 신선한 원두를 항상. 이게 온 거예요? 네. 아니, 온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다 아침에? 넣어서, 네. 이거야 원. 카페 직원 인터뷰 아닌지 헷갈린다. 머리 하는 것도 배우고 바쁘잖아요. 네. 예전까지 하면 직원 때는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서비스에 포함되는 것 때문에 그냥 불편한 것 같아요. 음료 제조도 미용실 서비스의 연장선상이란다. 자신감 넘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완성. 수고하셨습니다. 이래 놓고 맛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일 터인데. 한 모금 쏙. 맛은 어때요? 네? 그냥 카페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 디테일하게 해주니까 딴 데보다 좀 흐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청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 고급 카페 수준의 음료 서비스. 즉석 제조 음료만 있는 게 아니란다. 뒤편으로 갔더니 제조된 음료수를 뜯고 있는데 넣을 공간이 있나? 있다. 칸칸마다 종류별로 분류된 붓박이 냉장고, 주스부터 생수까지 있는데 여기는 누가 이용하는 공간인고? 이게 그 음료수 보관하는 따로 있다는 건가요? 네, 셀바예요. 셀바. 셀바? 네. 드시고 싶으실 때 드셔도 되시고 필요하실 때 꺼내 드셔도 되시고요. 저희가 갖다 주시고 주민이도 하고요. 그냥 먹고 싶으시다고 네. 한번 먹어드릴게요. 관찰 카메라. 사실 이날 여러 번 꺼내 먹었다. 쏘리. 프론트 전담 픽스 카메라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오후 4시 흰 가운 입은 여자 미용실 프론트에 등장. 복장이 남다르다. 일반 스텝은 아닌 듯. 몹시 한가한 표정으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약사? 의사? 헤어숍에 그런 직군이 있다는 소리 아직 못 들어봤다. 돌이켜보니 이분 미용실 내부 관찰 카메라에 수시로 걸렸었다. 한 손 옆구리 짚고 지나가고 통화하며 스쳐가고 정말 일 없어 보인다. 아,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 어디로 가는지 3번 카메라가 따라붙었다. 수상한 가운여 들어간 곳. 헤드 스파룸이란다. 검은 장막이 둘러쳐진 심상찮은 공간. 안개인지 연기인지 자욱한 어둠 속에 그녀가 있다. 돌돌 말린 수건 얼굴에 얹어 자체 모자이크 해주신 손님. 젖은 머리카락을 매만져드리는데 검은 파이프에서 연신 김이 샌다. 뭘까? 뭐예요? 목요일 이렇게 연기가 계속? 아, 스팀이고요. 네. 트리트먼트나 두피케어 같은 경우는 꼭 스팀이 들어가야지만 모발이 큐티클이 열리면서 그 안에 유수분이 침투가 돼서 흡착이 되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트리트먼트를 진행해드리는 거죠. 큐티클 유수분 블라블라 어렵다. 요약하면 스팀으로 모공 활짝 열어놓고 두피와 모발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이시란다. 뿌리고 바르고 칠하는 게 가히 시술이라 할 만한데 헤어스파는 고사하고 목욕탕 가본 지도 오래된 3번 카메라에겐 너무 낯선 장면이다. 여하튼 확인된 건 이분 스타일 대신 두피와 머릿결 건강 챙기는 전문가라는 사실. 환절기고 계절이 바뀌는 시기다 보니까 탈모, 모발이 빠져서 탈모신 분들 그리고 각질이 일어나신 분들은 두피 케어를 받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요즘 들었던 이제 컬, 모발에
변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모발이 이렇게 찬바람 불 때 펌을 하게 되면은 열이 들어간 시술을 하게 되면은 모발에 있는 수분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집에서 물론 홈케어도 하시면 좋긴 하지만 여기 오셔서 이렇게 한 번씩 받으시는 것도 월등히 좋으시죠. 환절기에 호사 편안히 누리시라고 뒷걸음질 쳐 퇴장하시려는 찰나. 저기요. 찢지 말라는 경고, 방해했다는 항의. 네. 거기 카메라로 저 시술하는 거 몇 장만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거 스틱 카메라요? 네. 제 거 거기 카메라 있어요. 네네. 잘못 짚었다. 찍어달라신다. 재발절인 3번 카메라 시술 장면 촬영 서비스 기꺼이 해드린 후 서둘러 퇴장했다. 청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 오직 한 명의 고객만을 위한 두피관리실. 메인 스테이지를 지켜보는 5번 카메라. 시야가 훤해져. 비지한 원장님 잠시 짬이 난 오후 5시. 말 거는 8번 카메라. 원장님, 저기 혹시 네. 손님들은 머리를 깎고 싶은데 손님들은 마음에 드는데 네. 원장님 마음에 안 드시면 보통 그런 케이스가 조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변화를 좀 주고 싶은데 고객님이 그걸 약간 못 받아들여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 아쉬움이 남긴 한데 일단 오래 다니는 고객들이 다 대다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요. 조금 조금씩 제가 목표한 고객님한테 최상이라고 생각한 디자인을 조금씩 조금씩 제안을 드려서 가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지? 피디님 머리가 잘생겨요? 네, 머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머리 네, 저 조금 안타깝습니다. 문제는 8번 카메라의 헤어스타일. 조금 더 바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약간 더 매력적으로? 아, 진짜요? 네. 자칭 꽃중년 8번 카메라 스타일 확 구겨지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라는 단어에 혹해서 따라 나선다. 변신 전후를 비교해 분석하려면 현재 모습을 기록해두는 비포 촬영이 필수. 그대로 그대로. 지키는 와중에도 촬영에 욕심내시네. 잘 나오는 거리 및 각도까지 지정하고도 모자라. 360도 촬영을 위한 자체 회전판 보드까지 연출한다. 8번 카메라 돌았다. 측근도 VVIP도 예약 없이 원장님의 머리 손질 서비스를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란다. 따지고 보면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네 그려. 안 그러면 이 면적이 되게 크게 보여요. 여기 좀 있으셔야지 영상에서 봤을 때 얼굴도 찡긋해 보여요. 이해가 되지 않겠지? 네. 그거를 빼놓으신 안 그래요? 구렛나루는 광활한 얼굴을 좁게 보이도록 하는 기능이 있단다. 얼큰족들은 참고하시라. 깎고 다듬고 매만지고 괜히 헤어스타일 지적했다가 원장님은 사서 고생하신다만 과연 원판 불변의 법칙을 깰 수 있을지 보는 관찰카메라는 흥미롭다. 잠깐 대답도 되겠는데. 머리 별로라든 말에 발끈하든 그 객기는 어디다 팔아졌었는지 좋단. 공정한 비교 분석을 위해 애프터 촬영에 들어갔다. 아까 비포 찍던 그 장소 그 거리에서 역시나 자체 회전판 돌려가며 찍은 변신 후의 모습. 짜잔. 구렛나루 효과인가? 얼굴 면적은 확 줄어든 느낌이다. 말이 필요 없는 인증샷 되시겠다. 청담 스타일 동안 헤어 완성. 변신 후 자신감 충만한 8번 카메라. 거침없이 하이킥 아니 맹활약했다나 모르나. 관찰 카메라 머리하고 기분 좋은 그 시각. 차에서 내린 손님의 어딘지 남다른 분위기.
인사가 짧다. 익숙하고도 친숙해 보인다. 한재숙 씨입니다. 와우, 한재숙 씨란다. 배우 한재숙? 맞다, 그 한재숙. 그런데 그가 자연스레 가는 곳, 도시풍의 피난처로 명명된 공간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없어 관찰은 불가. 그냥 밖에서 받았다. 의상은 그대로인데 헤어스타일 들어갈 때부터 확실히 멋져졌다. 그리고 지나가자 고구한 손님들도 삐리리리리리 눈길 주신다. 스타는 역시 스타다. 배우 한재석도 쓱 왔다 휙 가버린 오후 6시. 미용실은 청소 중이다. 철저한 예약제라서 다 늦게 불쑥 찾아올 손님은 없단다. 그런데 스태프들이 이상한 물건을 들고 들어온다. 청소 도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카메라 삼각대 한두 개도 아니고 줄줄이 들여다 뻗쳐놓는다. 대체 무슨 용도일까 궁금해서 물어봤다. 저희 이제 교육 준비하고 있어요. 교육이요? 네. 청담동 미용실에선 사진 촬영법도 교육하나? 했더니 잘못 짚었다. 삼각대 위에 올라앉은 건 갖가지 두 사람들. 도시풍의 피난처에서 으스스한 분위기 팍팍 풍겨주던 그분들이다. 그날 선생님도 얼마 내려갈게요. 네. 자, 조용. 조용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작품을 하나씩을 해오라고 과제를 드렸는데 내가 이 작품을 봤는데 아 얘가 뭘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 부장님, 네. 뭐라고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건데 얘기하면 교육 분위기 살벌하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해보라니까. 나무를 좀 표현해보자. 그럼 염색이라도 하시던가. 막내가 누구지? 작품만 보여주세요. 자, 나는 미호가 한 작품을 보고 울 뻔했어. 선배들은 반성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미호가 미용실에 간 지 얼마나 됐죠? 일주일 넘었어요. 일주일 조금 넘은 친구야. 작품에 옷을 입혔어. 선배님들은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아. 이한테 박수 한 번만 칠까? 저렇게 좀 잘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자 모이세요 이제. 디자인의 길 멀고도 험해 보인다. 청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 수시로 열리는 주니어들의 교육 평가. 그리고 공포의 평가 시간이 지난 밤 8시 50분. 손님도 없는데 뭘 하시나 보았더니 지적당한 고참들. 아까 그 두 상 붙들고 나머지 공부 중이시다. 연습하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계속 해주세요. 연습한 거 결과치를 보여드려야지 이제 어디는 어떻고 어디는 어떻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시간 나는 대로 한 번씩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막 열 번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꾸준하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그 와중에 나 홀로 칭찬받은 그 막내가 등장했다. 칭찬받았다고 연습 안 하고 퇴근할 모양이다. 하늘 같은 선배님들 다 열공 중인데 혼자 퇴근한단다. 과감하다 이 샵시. 네, 화장실에서 나왔음. 따라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 시간에 이렇게 퇴근하세요? 네, 거의 오늘은 좀... 오늘 좀 빠른 거예요. 9시도 안 됐어요. 아, 진짜? 네. 원래 끝나고 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조심히 가세요. 네, 네 뵙겠습니다. 네. 미래의 헤어 디자이너가 또 보자는 인사를 남기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뒷모습조차 당당하다. 밤 9시 30분, 열공하던 고참 스태프들 퇴근하는 시각. 다들 관찰 카메라한테 인사하고 퇴근한다. 그야말로 주객 전도다. 그런데 문 앞에 이 빨간 뭉치는 뭐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보쯤 흘리고 가셨나? 몹시 의심스러운 상황에 승합차 한 대가 미용실 정문 앞에 멈춰섰다. 영업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는데 손님 일리는 없고. 차에서 내린 남자. 짐칸에서 뭔가 한 짐 꺼내 어깨에 쥐고 미용실로 들어간다.
텍스 카메라에 찍힌 장면, 보안이 수건 뭉치. 짐 부려놓고 가는 남자 그냥 보낼 수 없어. 3번 카메라가 따라 붙었다. 그 남자 문 앞에 서서 아직 의문 풀지 못한 그 산타의 보침을 건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세탁업체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거 해갈 세탁물이라는 말씀. 근데 언제 내놨지? 정답은 30분 전 텍스 카메라가 알고 있다. 하루 종일 쓴 수건이랑 가운데 한 직원이 자루에 넣어서 끌고 가는 장면 찍혔다. 그 자루가 이 자루 맞는데 세탁업체 아저씨는 번쩍 드러내고 간다. 헌수건 수거해다가 새수건으로 돌려주니 산타는 산타다. 세탁물 수거 차량을 보내고 할 일 없던 1번 카메라가 퇴근하는 스텝 한 명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퇴근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퇴근해요? 네, 지금 퇴근하는 길이에요. 어, 집이 어딘데요? 어, 바로 앞이에요. 가까워요. 집이 바로 앞쪽은? 네. 아, 이 동네 사는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다 이렇게 집이 좀 멀어요. 같이 네. 일하는 주니어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 이제 또 따로 샵에서 기숙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같이 살고 있어요. 청담동 미용실의 우아한 법칙 하나. 주니어들을 위해 마련된 기숙사. 경향 각처에서 온 주니어들의 합숙소. 정말 가깝다. 문 활짝 열어주신다. 집이 나요. 한 명 더 있다. 지금 막 밥을 먹고 있었나 봐요. 아, 맛있는 냄새가 난다. 아, 근데 여자방이라 되게 정리가 잘 됐네요. 네, 저희는 그 뭔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네. 막 이렇게 좀 그래요. 잔짐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정리는 잘 돼 있네. 어, 여기는 거의 이제 옷방이랑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아~ 아예 이렇게 뺀 거고요. 네. 작은 방 있거든요. 저긴 네. 저희 취침실. 아, 네. 취침실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드레스룸 따로, 수면실 따로, 기숙사도 럭셔리다. 오. 몇 명이 지내요? 네 명이요. 아, 그래서 침대가 네 칸이구나. 네. 본인 침대는 어떤 거예요? 여기요. 어, 뭐 맞네요. 책상 머리에. 네, 왜냐면 자기 전에 꼭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고 자야 되거든요. 그요? 자기 전에 꼭 책을 한 페이지를 읽고 자야 돼요. 거짓말 같은데. 네. 네? 저거 다 읽어야 될 책들이에요. 진짜로요? 네. 책 뭐 있나고 볼까요? 거의 주로 저는 대화. 그래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대화 이런 거, 말 이런 거 이런 거 보고요. 그다음에 가끔 이런 거 좀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책이랑 이런 것도. 독서도 일의 연장이란다. 이 시간이면 뭐예요 이제? 이제 씻고 잠자리 들 준비를 해야죠. 내일을 위해. 아니면 책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요? 진짜 책 읽을 거죠? 네. 책 읽는 거 찍어도 돼요? 아, 안 돼. 안 돼. 와, 급하니까 이제. 아, 알겠어요. 이거 뭐야? 아예 슬레이트까지 쳐버린다. 안녕하세요. 네, 잘 봤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언니들 인사성 한번 봤다. 다시 돌아온 미용실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안에서는 한밤중까지 연습한 주니어들이 걸레질로 긴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연습도 청소도 다 끝난 밤 11시 30분 미용실 소등 그리고 곧 마지막 주니어 퇴근. 고맙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고생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지만 우리의 수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1시 반 24시간을 꽉 채워야 하는 관찰 카메라가 추위에 떨고 있다. 청담동의 햇빛은 아침 8시 30분. 지나가는 행인인가 했더니 미용실로 올라간다. 뒤이어 또 한 명의 스텝이 출근한다.
고정 카메라가 잡은 미용실 안 풍경은 오늘도 이하 동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머리 손질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 9시 우아한 세계 촬영 종료. 세계가 주목하는 스타일 특구 대한민국 강남. 그 중에서도 뜨는 동네 청담동. 바람만 불어도 유행이 되는 그 마을 미용실들은 오늘도 진화 중이다.